하나의 수입 각개격파 디바이드 앤 컨커 무슨 게임 이름 같죠? 이번에 우리가 풀어볼 퍼즐 페이지의 주제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죠. 이번 페이지는 하나하나 쪼개서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각개격파죠? 크고 어려운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내려고 하면 머리만 복잡해지고 안 풀어져요. 큰 문제는 하나하나씩 쪼개서 풀어나가면 자연스럽게 풀수 있습니다. 자, 설명문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 함수에 맞추어 해결 방법을 분해해 보세요. 방금 배웠듯이 간단한 작업, 수행하는 함수를 정의하고 다른 함수를 그 안에서 호출해서 더큰 작업을 하는 건 정말 유용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페이지에서 턴어라운드 함수를 사용을 했었죠. 그리고 턴어라운드는 미리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좀더긴 내용의 collect gem and turnaround라고 하는 좀더긴 함수가 준비되어 있고요. 보석을 먹고 돌아오는 함수입니다. 이 collect gem and turnaround라는 함수를 적절히 활용해서 풀어내면 될것 같아요. 지금 collect gem turnaround가 한번 있네요. 네. 한번 내 코드 실행부터 바로 해보겠습니다. move forward 두번 하고 collect gem 하고 turn left 두번 해서 뒤로 돌고 move forward를 하네요. 여기서 끝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에다가 collect gem and turnaround를 두번 하면 저쪽 것까지 먹겠죠?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겁니다. 돌아올 때는 지금 서 있는 바이트와 반대 방향, 아까 출발했던 방향이니까 turn right를 해야겠네요. turn right를 찾아서 turn right. 이렇게 turn right를 하고 나면 앞으로 한칸 가야겠죠? 그리고 나서 turn left를 합니다. collect gem and turnaround를 다시 하고 저거 두번 하죠. 네.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도 똑같은 것 같아요. turn right를 하고, move forward를 하고, turn left를 해서, collect gem and turnaround를 두 번. 실패했으니까 힌트 좀더 보강됐겠죠?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방법이 있겠죠. 두번 호출하는 것도 솔브로를 정의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 방금 두번 호출했어요. 그죠? 마지막에는, 이런 퍼즐이 도전 과제죠. 해결 방법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야 돼요. 네, 우리 아마 이 정도 푼것 같아요. 최고로 빠르게 실행. 뛰어라, 바이트야. 두 번째 거잘 풀었고요, 그죠? 저게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는 아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자, 풀었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이번 페이지는 보석은 없고 스위치만 있네요. 음악 바뀌었다, 그죠? 6개 스위치를 열어야 하는데, 일정한 패턴을 파악하고, 그걸 쪼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퍼즐을 효율적으로 푸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코딩을 배우는 거죠, 사실. 주변에 보면, 단순 노동을 엄청 잘하는 친구가 있죠? 똑같이 봉투에 종이 넣는 일을 하는데, 내가 70장 넣을 때그 친구는 100장 넣어. 그 친구는, 코딩에 소질이 있는 거예요. 반복적인 패턴을 잘 분석해서 그걸 효율적으로 바꾸는 걸 잘하는 친구죠. 자, 이게 마지막 도전 과제래요. 명령 패턴을 찾아낸 다음 패턴을 호출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세요. 우리한테 함수 직접 만들라고 하네요. move then toggle이라고 하는 함수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설명문에서. 저걸 직접 우리가 입력해야 될것 같아요. move forward 두번 하고 toggle 스위치를 하는. 자, 한번 풀어보죠. 그리고 함수를 더 만들어도 돼요. 지금 현재 move then toggle 이라고 하는 하나의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만 얘로 이런 거 만들어서 써 라고 우리한테 제안하고 있지만 우리가 필요하다면 저 함수 외에 여러 다른 함수를 정의해도 됩니다. func 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함수를 move then toggle 이라는 함수를 위에 만든 것과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move forward 두번 하고 toggle 스위치. 자, 이제 방금 move then toggle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제부터는 직접 여러분들이 좀 입력해야 될 일들이 많을 겁니다. 전 지금 외부 키보드를 사용 중이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굴러다니는 블루투스 키보드가 있다면 연결해서 사용하시고요. 아이패드 프로를 가지고 계시다면 멋진 키보드 케이스가 제공되고 있잖아요. 근데 제 아이패드는 프로가 아니라서. 자, 쉬운 것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짧은 쪽은 move then toggle을 사용하고 뒤로 돌아서 두칸 전진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move then toggle, 뒤로 돌아서 turnaround가 있나요? 우리 그럼 turnaround도 어차피 쓸것 같으니까, 많이 쓸것 같으니까 turnaround 또 정의를 하겠습니다. turn left 두 번을 하도록 하면 되죠. turn left, turn left를 하면
네, 제가 턴어라운드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턴어라운드도 쓸수 있게 돼 있죠. Move된 토그를 한번 실행하고 턴어라운드를 한 뒤에 Move보드를 두번 하면 원래 자리로 돌아오겠네요. 그러고 나서 Move된 토그를 하고 턴어라운드를 하고 Move보드를 두번 하면 이거 이렇게 반복적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함수로 만들면 좀더 쉽지 않을까요? 우리 어차피 이번 페이지는 함수를 만드는 페이지라서 마음껏 한번 함수를 만들어 보세요. 저는 showWay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나중에 longWay도 만들어지겠죠. 저 함수에 어디까지 넣을 거냐. 오, 이런 기능 멋지죠, 멋지죠? 이만큼 우리가 이미 작성한 내용을 함수로 집어넣고 필요 없는 반복적인 코드는 없애겠습니다. 자, showWay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longWay부터 만드는 걸로 시작을 할까요? 롱웨이를 만들려면 오른쪽으로 돌아서 두칸 앞으로 가서 스위치 켜고 두칸 앞으로 가서 스위치를 켜는 걸두번 해야 됩니다. 펑션에 롱웨이. 그래서 롱웨이는 무브된 토그를 두번 하고 턴어라운드를 하고 나서 무브포워드를 네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무브포워드를 네번 하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원래 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롱웨이를 두번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저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숏웨이를 한번 하고 그대로 숏웨이를 한번더 해도 될것 같아요. 턴 레프트를 한번 하고 롱웨이 한번올때 저쪽 반대 방향으로 서 있을 거니까 롱웨이를 두 번. 자, 최고로 빠르게 실행. 뛰어라 바이트야. 좋아요. 턴 레프트 했고 롱웨이 하나 풀었습니다. 끝났네요. 여러분들은 이거 어떻게 푸셨나요? 좋은 코드 있으면 리플 달아주세요. 자, 이제 문제 푸는 재미가 쏠쏠하죠? 한 페이지 풀고 나면 당분도 당깁니다. 우리도 어려운 문제 풀 때는 하리보 젤리 옆에 쌓아놓고 이래요.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딩 시간을 주지 않더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고 함께 코딩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항상 직접 한번 풀어보는 그런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재밌으면 공유도 부탁드려요. Keep going. Swift High.